오늘 이 자리에 우리 가족들 가운데에는 가정에 지체의 장애를 가진 가족들이 있을 것입니다. 육체의 불편한 몸을 가지고 있는 가족들을 바라보는 이 가족들은 늘 마음이 안타깝고 또 때로는 가슴이 찢어지는 이런 아픔을 아마 겪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현대인들은 모두가 다 장애자들입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어느 장애자가 있습니다. 한 번도 좋은 소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입이 건강하지가 않습니다. 입이 병들어 버렸습니다. 혀가 꼬여버린, 다시 말씀드려서 불평은 많이 하는데, 남을 비판은 잘하는데, 남을 정죄는 잘하는데, 전혀 사람들이 마음에 감동을 주는 그 말이 그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이는 분명 장애자입니다. 성격 장애자가 있습니다. 성격이 삐뚤어져 있습니다. 꼬여 있습니다. 긍정적인 것도 부정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적인 장애가, 보이지 않는 이 장애가 심각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이 치유사건 가운데 제 목회 생활에서 처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게 되는 오늘 한 사건이 있습니다. 독특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사람을 치료하시는 이런 장애를 고쳐버리는 오늘 그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침을 뱉으실까요? 침은 불결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행적을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두로 지방을 지나시고 시돈 지방을 지나시고 데가볼리라는 지역을 지나셔서 성경은 마가복음 7장 31절은 이렇게 마감을 합니다.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불필요하게 기록하셨을까요?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 계셨다 하시면 될 텐데 굳이 왜 두로 지방을 통과하시고 시돈 지방을 통과하시고 데가볼리라는, 이 데가볼리라는 말은 열 개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이 지역을 통과하셔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지형학적으로 잠깐만 소개하겠습니다. 갈릴리 호수, 성경에 또 긴네렛 호수, 그리고 디베라 바다 이렇게 세 가지 호칭으로 이 지명을 부르고 있습니다. 호수가 그러면 우리가 작은 어떤 연못이나 저수지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바다입니다. 광활한 바다인데 그들은 호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는 크게 두 지역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 땅과 그리고 연결되어 있는 해안이 있습니다. 갈릴리 해안이 유대 땅에 속해 있는 땅이 있고 그 다음에 이방 민족의 땅에 갈릴리 바다 해변이 그쪽에 또 접경지대를 이루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를 나누면 유대 땅과 이방 땅 이렇게 갈릴리를 두 지역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3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갈릴리 호숫가에서 한 장애자를 만나게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귀먹고 말을 더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성경 강좌기를 마가복음 7장 33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가락을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말을 하지 못하고 귀를 듣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 손가락을 그 사람 귀에다 넣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손을 귀에다가 손가락을 넣으셨을까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도대체 무엇을 하시려고 이렇게 하실까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침을 뱉으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침을 뱉으시고 손을 그 혀에 대셨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침을 뱉으셔서 뱉은 그 손을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혀에다가 침을 발랐습니다. 이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떤 무엇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두로 지방을 지나시고 시돈 지방을 지나시고 데가블리라는 지역을 지나셔서 갈릴리 호수가에 이르셨다, 이 말씀 바로 어디냐면 이방 지역입니다. 유대 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 강조하기를 마태복음 4장 15절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방의 갈릴리요 이렇게 부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이 이방 지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방인들이 누굽니까? 우리가 바로 이방인들입니다. 본래 예수님은 유대 땅에 오셨습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 땅에다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 이후에 전 세계의 이방 민족에게 복음은 전파되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 이 사건이 끝이 나면서 바로 이어서 마가복음 8장 2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똑같은 침을 바르시고 소경을 고치십니다.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7장과 8장 사이에 똑같이 침을 뱉으셔서 귀먹은 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고치실까요? 그런데 이곳이 어디냐면 지명이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 말씀을 보면 베세다라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지명을 자꾸만 강조하고 있을까요? 이 베세다가 어디냐면 전통적인 유대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 베세다에서 예수님 제자 가운데 유명한 베드로 고향입니다. 안드레의 고향입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의 고향이 베세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똑같은 침을 바르셔서 치료하신 사건은 이방 땅에서도 유대 땅에서도 누구에게나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침을 뱉으셔서 치료하신 이 사건은 지금 현재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성경 66권을 쥐어짜는 놀라운 비밀이 이 속에 있습니다. 침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계속됩니다. 마가복음 7장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손가락을 양쪽 귀에 넣으시고 그리고 침을 뱉으셔서 그 손을 그 장애자 듣지 못하는 사람 혀에다가 대시고 그리고 이어서 성경 강좌기를 마가복음 7장 3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탄식하시고 그리고 에바다 열리라 열려라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놀라운 또 한 가지 여기서 나타나는 수수께끼 같은 하나의 의문점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35절에 보게 되면 귀가 열리며 귀를 듣게 됐다 말씀하지 않고 열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귀가 열리며 놀라운 사실은 혀에 맺힌 것이 풀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러면서 그들이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의 말이 분명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귀를 양손에 손가락을 그 사람 귀에다 넣으신 것은 예수님의 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손은 권능의 손이라 있습니다. 권능. 신약의 원어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단순하게 한글로 된 성경을 보게 되면 권능이라 했을 때에 특별한 의미를 우리가 부여할 수가 없습니다.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이 기록된 원문에는 디나미스라고 두나미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말이 무슨 뜻이냐?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기적의 손은, 능력의 손은, 축복의 손은, 생명의 손은 예수님의 손입니다. 귀에다가 들어갔다가 살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침을 뱉어서 이 사람 몸에 혀에다가 댔습니다. 성경에는 침 사건이 특별히 세 군데 나옵니다. 요한복음 9장 6절을 보게 되면 실로암에 가서 소경이 눈뜬 사건이 있습니다. 땅에다가 침을 뱉으셨습니다. 그리고 진흙을 만드셔서 이 사람 눈에 바르셨습니다. 그리고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씻을 때 눈이 밝아져 버렸습니다.
세 사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 이 사람 침을 바르셔서 치료되고, 또 바로 이 사람 마가복음 8장 23절 이하에 나타나는 소경, 이 사람 침 발라서 눈을 뜨게 하시고, 독특한 것이 어떤 것입니까?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 만나면 듣게 되고 열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바다입니다.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축복이 여러분 것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늘을 우르러 보셨습니다. 하늘을 우르러 보셨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르러 보셨다는 것은 하늘에 하나님 보좌가 계시는데 영광의 보좌가 거기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우리 주님이 영광을 돌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입니다. 이 사람을 치료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탄식하셨다 그랬습니다. 탄식. 탄식하셨다는 의미가 무엇을 말할까요? 한숨을 내쉬셨습니까? 그 말씀이 아니고, 이 탄식이라는 말은 오늘 마가복음 7장 34절에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르르 보시며 탄식하셨다는 이 말씀은, 탄식은 오늘 원어 헬라인은 서테나조 이렇게 부릅니다. 서테나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불쌍하게 여기시고 신음하시다. 이 말을 함축적으로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귀 먹고 말 더듬는 이 사람, 엄청난 고통 가운데 저주받은 인생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 사람을 바라보실 때 불쌍한 마음을 가지시고, 어느 정도 불쌍한 마음을 가지시냐면 신음하시듯이 고통스러우셔서 너무나 불쌍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주님의 타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탄식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모델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단 한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지금 어떤 고통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잡혀있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택하신 에베소서 1장 4절에 누구든지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심정은 너무나 타는 마음으로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신음하시는 이 고통 가운데 바라보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금 현재 고통 가운데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한 사람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바다, 열려라, 말을 듣게 되었다고 하시던지, 그리고 눈이 밝아졌다고 하시면 될 텐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열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아노이고. 오늘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마가복음 7장 35절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바로 34절에 에바다 말씀하신 후에 바로 열리라 했었더니 성경 강좌입니다. 귀가 열리고 그리고 혀에 맺힌 것이 풀어졌다고 했습니다. 이 풀려, 리오, 헬라인은 그렇게 강조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자유해졌다, 해방되었다, 묶인 것이 풀어져 버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모든 사람들의 혀가 맺힌 것이 많습니다. 혀에 맺힌 것이 많아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계 사람들은 한국을 얘기할 때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한국인들은 한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한이 맺혔다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혀가 한이 맺혀버렸습니다. 그 혀에는 항상 무엇이 맺혀 있습니까? 불만이 맺혀 있습니다. 불평, 풀어지질 않습니다. 좋은 소리 하고 싶은데 혀가 맺혔습니다. 무엇이 묶여 있습니다. 입만 열면 나오는 소리는 항상 절망의 소리밖에 나오지 못합니다. 늘 기도할 때는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 앞으로 좋은 이야기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이야기 하겠습니다. 남에게 항상 위로의 소리를 하고 싶습니다. 하는데 막상 현실에 부딪히면 그 기도는 간 곳이 없습니다. 다시 본래의 쓴 뿌리가
올라오면서 내 입에서 쓴소리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치료하신 후에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이 사람이 완전히 치료되었는데 가장 중요한 관심은 무엇입니까? 치매에 있습니다. 도대체 치매의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이 치매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마태복음 26장 성경 말씀은 6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현장에 끌려가실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끌려가실 때에 이 십자가 현장에 사람들이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어버렸습니다. 성경 말씀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두 번 침뱉음을 당하시는데 또 끌려가시다가 또 침을 뱉습니다. 좀 더 정확한 한글에는 그냥 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에는 탁한 가리침입니다. 가리침을 뱉어버렸습니다. 주님 얼굴에 뱉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신가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가 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가리침을 뱉습니다. 얼굴에다가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채찍을 때리고 주먹으로 때리고 예수님 보지 못하도록 눈을 손으로 가리놓고 때립니다. 따귀를 때립니다. 이 침은 무슨 침인가요? 저주의 침, 죽음의 침, 희롱하는 침, 조소 섞인 침, 놀리는, 그리고 야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예수님을 이렇게 발로 차면서 주먹으로 때리면서 채찍으로 때리면서 옷까지 다 벗겨버리고 세상에서 이 부끄러움을 이렇게 당하는 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침뱉음을 다 받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오르시사 한 가지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나무에 끌려가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 강조합니다. 친히 주님의 스스로가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순순히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다.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친히 나무에 오르사 그의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왜 침뱉음을 당합니까?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의 허물과 죄 때문에 주님이 대신 그분이 침뱉음을 당하실 이유가 없는데 내가 침뱉음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 대신 침뱉음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길거리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내게 가르침을 얼굴에 뱉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목제물이신데 어떤 화목제물이신가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신데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온 세상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 한 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죄가, 성경 강좌입니다,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예수 이름, 그분 때문에 우린 죄사함 받았습니다. 성경이 지금 소개하는 이 내용 구절구절마다 무슨 말씀이 계속 등장합니까? 너희 죄, 우리 죄, 너희 죄,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침뱉음 당하신 것,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받을 것 주님이 대신 받습니다. 성경 말씀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대단히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것은 우리 죄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시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너 내려가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라. 그래야 천국 백성들을 내가 데려올 수 있다. 그래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죄를 짓고도 죄의 의식이 없습니다. 그럼 무슨 죄를 지었는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러한 기억 속에도 없는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기억하는 죄, 기억하지 못하는 모든 죄를 우리 예수님께 다 뒤집어 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올려가셨습니다. 계시록 1장 5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계시록 1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느니라. 자유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장애자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바로 이 장애자한테 침을 바르신 것은 이 침은 누구 침인가요? 예수님 침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침 뱉었던 사람들은 그 침은 어떤 침입니까? 저주하고 조롱하고 희롱하는 죄의 침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침 뱉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침 뱉음을 이 장애자에게 하시는 것은 이것은 어떤 침입니까? 생명의 침. 주님 몸에서 나오는 침은 생명의 침, 축복의 침, 구원의 침, 죄사함의 침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 침 사건은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이 침을 그 장애자한테 바르시고 귀먹은 자를 길을 열어주시고 소경의 눈을 열어주신 것은 나는 너 때문에 내가 무수한 사람들한테 저주의 침을 내가 받았다. 그들은 나를 조롱하고 나를 핍박하고 그 나에게 날라드는 더러운 침을 침새를 내가 맞을 때 그 침새는 바로 너 살리려고 내가 침 맞았어. 그러나 이제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침은 바른 이 침은 그런 침이 아니야. 너를 저주하는 침이 아니다. 너를 축복하는. 그래서 내가 받은, 내가 너 받은 그 고통을, 너 괴로움을, 너 어려움을 내가 대신 다 안았으니, 내가 네가 받아야 될 그 침 세례를 내가 받았으니, 이제 나는 너에게 축복을 하기 위해서, 내가 주는 이 침은, 내 몸에서 나온 이 침은 생명의 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는 순간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까? 어떤 문제가 있든지 이 장애자, 이 사람은 세상 의학으로 못 고칩니다. 현대의학도 못 고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하늘을 우러러 보신 것은 이 사람을 치료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늘을 우러러 보신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구원하시고 하나님만이 이 사람을 치료하시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문제는 여러분 모든 저주는 예수님 안에서 전부 주님이 안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생명을 주십니다. 자유를 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다 그분이, 내가 고통받아야 될 것 그분이 안으셨습니다. 내가 저주받을 것 주님이 다 안으셨습니다. 한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주님은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세례는 육이 죽는 자리입니다. 세례는 나의 모든 옛사람이 물속에 수장되는 것입니다. 더러운 죄가.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기 전에 그 전에 요단강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왕과 모든 동서남북의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요단강 물속에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이 세례는 침례입니다. 온몸을 물에 잠기는 이 침례식을 했는데 이 속에는 온갖 더러운 각계각층의 사람들의 죄가 다 수장되고 있습니다. 가라앉아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깨끗하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요단강에 완전히 잠기실 때에 물속에 수장되어 있던 수많은 더러운 죄들이 다 달라붙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나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걷기 시작하십니다. 그 물속에 더러운 죄는 나와 여러분의 죄도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내 힘으로 되지 않을 때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 열어주십니다. 주님께서 눈도 열어주시고 귀도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귀가 있어도 다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소리는 그렇게 잘 들립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은 듣질 못합니다. 영적 귀머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귀는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다 귀가 있다 해서 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요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할 것이다. 이 땅에 영적 소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것만 바라보면 잘 보입니다. 그런데 전혀 영적 세계, 믿음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오면 육의 것, 영의 것이 다 열립니다. 주님이 열어주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할 것은 나는 주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면 항상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주님이 나의 저주를 다 가져가셨고 나의 고통도 가져가셨고 나의 모든 죄도 다 가져가셨으니 이제 내게 주시는 것은 혀에다가 외친 바입니까?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제 너 혀는 바꿔줘야 돼. 생명의 소리가 나와야 되고 이제는 말을 더듬거린다는 게 뭘 말합니까? 좋은 말을 더듬거리던 사람이, 생명의 소리가 더듬거리고 예수 소리 더듬거리던 사람이 이제는 혀가 풀려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묶인 것이 다 풀어져서 이 한 주간에도 주님이 항상 동행하시는, 특별하게 이 시대에 세우신 천국의 사람, 예수의 사람, 여러분 한 영혼의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의 범사위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축복이 늘 이 한 주간에도 계속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